이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전근대 사회에서부터 이 공부가 돼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오랫동안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명리는 발전했겠죠. 발전했다면 이러한 사회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규성으로 보면 오행의 조화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질 때. 왜냐하면 농사 질 때 비가 와줘야 돼, 안 와줘야 돼? 씨앗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씨앗도 되고 바람도 되지요? 바람 좀 불어줘야 돼? 그죠? 불도 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땅이 또 있어야 뭐 그때는 농작을 해무 안 해무. 그죠? 또 농사를 지면 그런 도구 또는 열매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행의 골고루 갖춘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의 생각을 지금으로 돌입해가 옛날 책만 딱 읽어보고 어느 놈 사주를 봤는데 한쪽으로 강하다. 이거는 못 써먹겠다 하는 해석이 하니까 맞아, 맞아. 안 맞아. 현대사회는 한 가지만 잘해도 돼, 안 돼? 돼, 안 돼요. 연예인이 억수로 무식하면 모델로만 나와가지고 하고 말만 안 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거는 어설프게 말하는 게 진생 조지는 거야. 말만 안 하면 되죠. 말만 안 하면 돼. 가수가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 다른 것만 안 하면 되죠. 인생이 어떻고 말만 안 하면 돼. 영화 배우를 여러분들 영화 배우를 봤을 때 영화에서 하는 카리스마는 대단하죠. 하여튼 몸이 불편한 역을 한다면 그 역도 어떻게 진짜로 잘하는지, 그죠? 그리고 그러던 사람이 정장을 딱 입혀 나오면 장군의 모습으로도 돌격 앞으로 이런 것도 어울리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편하게 모인 자리에서 말을 시켜보면 그렇게 멋지게 잘 됩니까? 안 돼요. 각본을 짜줘도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연애 프로에는 안 맞다, 이 말이지. 그러면 현대사회는 이러한 도구 중에 특별한 한두 개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 이게 환경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사주를 보는 관점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란 말이에요. 시대를 반영했느냐. 지금은 남자가 아버지가 하는 천억대 부모가 공부를 미국 하버드에서 MBA를 하고 뭐 성격도 좋고 그리고 재산은 그 집 마침 딸이 없어서 거의 아들한테 다 물려지고 성격도 괜찮다. 그런데 키가 155다. 장가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니다. 가요? 못 가요? 갑니다. 성격이 좀 개파가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럼 다른 조건을 이야기할까요? 공부 잘했습니다. 하버드대학 나왔습니다. 아버지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시어머니 계시고, 시동생이 밑으로 세 명, 네 명이고, 여동생이 두 명 있고, 고모, 결혼했다 돌아오면 고모 있고, 이 집에 가서 살아야 되고, 돈은 크게 없지만 성격 좋고, 키는 1m183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에? 자, 지금 회사는 삼성을 다니고 있고, 그런데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돼. 올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만한 능력이 있으면 장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만한 능력이 없으면 명리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면 MBA를 해도 장가 못 갑니다. 부모가 있는 한은, 여자 쪽에 부모가 있는 한은,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었듯이 옛날에는 이게 세상이었어. 농사를 짓는 데는 제 도구들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꼭 깽이 있어야 되고, 깽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촌에 살아보면 잔잔한 도구가 없으면 옆집에 꼭 빌리러 가야 되죠. 근데 옆집에서도 그 때에는 그걸 써, 안 써? 그러니까 난 한 발 늦게 뭘 해야 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타작기. 탈곡기. 옛날에는 그거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었죠. 없는 집은 있는 집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그 집의 아들은 그 달에 육성예비를 제때 냅니까? 못 냅니까? 제때 못 내는 거예요. 제때 못 내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농사지 갖고 좋게 손해봐도, 물론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즘의 현대 이 사람의 구조, 삶은 큰 테마로 이런 예전, 옛것,
옛 환경은 옛 환경을 먼저 돼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산단 말이야. 지금 사회는 지금 사회 구조 안에 사람이 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의 틀은 보지 않고 이렇게 봐왔던 관법만 그대로 훔쳐온다. 그래 보니 맞나 안 맞나? 안 맞아. 직업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의 적성은 사농공상 따지고 장사하면 되겠네요. 어딜 갔는데 장사하면 되겠노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명리 공부를 잘못한 사람이고 그렇게 주위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하겠니? 내가 할 말은 없고 장사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예, 수십만 가지예요. 구멍가게, 슈퍼마켓, 지갑을 만들어가 파는 것, 농사지어가 파는 것 그런 구분이 없는 그게 옛날 관법이지. 뭐 관, 관이 좋네요. 아, 관으로 나가면 됩니다. 관으로 나가는 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 뭐 사과 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서 가는 관으로 가는 겁니까? 그게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으로 간다면 길이 하나뿐이었죠. 관으로 가는 길. 말씀해 보세요. 과거 제수? 제수로 가? 아, 벼슬로. 그러니까 과거를 봐가지고 벼슬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러지 않고 또 될 수 있는 거. 전쟁통에 임금의 목숨을 구한 경우. 그 다음에 임금이 죽어갈라 하거나 왕자가 죽어갈라 할 때 완방에 살려냈거나. 아니면은 임금의 스승이거나. 그러면 벼슬길로 가죠. 이거 안 보고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길이 이거 하나뿐이었어. 요즘에 관으로 가는 길은. 국가 공무원 9급부터 쫙 있죠. 별정직 공무원 쫙 있죠. 대기업 있죠. 대기업도 관으로 봐야 됩니다. 어. 그리고 사립학교 있죠. 공립학교 있죠. 국립학교 있죠. 그 다음에 또 일용직이야. 이거 뭐라 하노. 한 해 쓰는 걸 뭐라 해요. 계약직도 있고 관을 쓰는데 자격증을 해가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옛날 관법으로 해서 관으로 가면 되네요. 이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관의 모양은 그 이걸 잡아주는 게 뭐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지에 깔려있는 것들의 모양새란 말이야. 지지에 깔려있는 것들의 모양새.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사주를 감명해 주세요. 선생님. 감명해 주세요. 아, 못하겠다. 혹시 그거 개 계시는 건 아니죠? 남자 여자도 기준이. 아, 그 남자 여자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럼 저거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A 같은 경우에 아무튼 겨울적이니까는 음양으로 봤을 때 A가 양일 경우는 겨울이니까 잘 맞을 것이고 괜찮을 것이고 B 같은 경우에 반대로 왔고 예를 들면 여자가 마이너스다 음이다 그럴 때 따뜻한 쪽이니까 음양으로 봤을 때 서로 좋아가 맞으니까는 괜찮겠다. 아무튼 뭐 팔자가 크게 봤을 때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는 남자가 이러면 괜찮다, 여자가 이러면 괜찮다. 예. 야, 예, 저 오늘 약조하신 건 아니죠? 얼굴이 그런데 와 그래 벌거지십니까? 여기도 별 다섯 개 드릴게. 사모님 오시면 그때 쳐드릴게요. 또 고돌포님 이걸 가지고 뭐 하신 말씀. 아까 말 안 됐지? 안 들래? 안 들래? 씨, 안 들래? 씨. 그래.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이걸 보면 이 사람은 활동성이 있다 없다? 비활동성이다.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다. 강하다. 아까 말한 그것도 맞고, 이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다가 더더욱 이건 지금 합을 가지고 있죠. 지지에 합이 있는 사주는 남하고 붙어 있으면 활동력이 좋다, 나쁘다?
그게 처음 들어봅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있습니다. 혼자서 어디 움직이는 게 가벼워서 빠릅니까? 둘이서 움직이는 게 빠릅니까? 네, 둘이 움직이면 머물러 있죠. 붙어 묶으면 움직이면서 붙어 묶는다? 고정돼서 붙어 묶는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내용은 안 듣고 뭐 붙어 묶는 이런 것만 되게 좋아해요. 한번 붙어 묶었나? 사주가 지지에 이렇게 붙어 묶는 꼬라지면 모양이 세면 운동력이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쪽으로 치우쳐 있다. 겨울에 나돌아다니는 사람 많겠습니까? 없다. 그죠? 굉장히 활동력이 있다. 그죠? 그러면 직업군도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이런 데다가 또 여기다 글자 하나 더 붙여본다. 해 이런 게 있다. 이 사람이 잘 됐을 때 최고로 잘 나갔을 때 직업이 뭐다? 대강 잘 나갈 때 뭐 안기부 부장도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교수 뭐 안기부 이런 시크릿한 일에 그 다음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좋게 사는데 어렵다 이러면 뭘 하고 있을까? 근데 자기 돈을 벌고 있어. 술집 또 술집은 장사 좀 됩니다. 그래도 요즘으로 보면 크게 막 참 한직인 지하 만화방 해가 뜨나 안 뜨나 만화방 주인이 움직일 일 있나? 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만화방 주인 앞에 우리 싸이가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만화방에 가면 그래갖고 요 뒤에 이제 이래가 앉아 걸터 앉아 있으면서 밑에 요 산 손님들 못 보는데 TV 하나 있어요. 얇은 거 12인치짜리 TV 하나 있고 그것도 뭐 리모컨도 잘 안 돌아가는 거. 그리고 옆에는 그 사장이 묵다 남은 그 라면 그릇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무지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손님이 오면 여기 딱 꺼내서 돈통으로 100원짜리 바꿔주고 그리고 손이 안 잘려서 아가 꼽다가 말면 불러 가는 사람을 지금 좀 바로 꽂고 가라. 안 움직여. 움직일 일 없죠. 기껏 움직이면 뭡니까? 라면 하나 끼리 달라면 일 나갖고 옆에 요 딱 하면 요 정도에 있어. 그죠? 가스레인지 캐가 단무지 딸해라 그대로 갖다 주고 와가 또 들어오는 거. 그리 바깥에 나갈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 그런데 이러한 속성을 다 그냥 술집이다 만화방이라 보면 안 되잖아. 격에 따라서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그리 좋다 나쁘다는 아니죠. 환경이 그렇다. 이런 경우 돈이 되든 안 되든 기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기 나간다. 기 나간다. 하루 종일 내가 만화방 주인으로 보면 1층 만화방 주인으로 보면 입만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매 손에 든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바쁘겠다. 그죠? 이것도 격에 따라서 종류가 천차만별이니까 부자다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다. 그러나 행동 양상이 결정 나버리더라. 자, 사주에 그러면 천간에만 봅니다. 천간만 봐서 지진 안 봤어. 천간에 보니까 이런 글자가 하나 있다. 하나 있다 말은 두 개는 아니라는 이야기야. 다른 건 뭐인지 몰라도. 자, 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요렇게 하나만 있다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천간에 얘기해주세요. 아, 정신세계에 깊이가 있다. 정신적인 작용력이 강하다. 속을 알 수 없다. 속을 알 수 없다. 그럼 두 개 있으면. 정신세계가 더 깊다? 더 알 수 없다? 아, 세 개 있을 수 있잖아. 세 개 있으면. 모르겠다. 정신세계를. 너무 깊어서. 자, 이제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주의 임수를 한 세 개 정도 되면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청강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청강 공부 안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여쭤볼게요. 임하고 개를 확연히 구분하는, 저번에 눈물 났는데 구분하는 방법. 구분하는 방법. 에너지가 응축되기 시작하여, 응축되기 시작하여 가장 탁 응축될 새 모양이 물방울이죠, 여러분. 있을 그 상태, 그 상태입니다. 잘 모양이 갖춰져 있죠. 이게 더 응축시키는 방법을 아시는 분? 여기 임수입니다, 그죠? 그럼 임수 다음에 바로 갑입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 문화면 안 된다니까. 요거보다 요게 멋이 더 하겠지. 그 모양을 상상해봐. 어떤 모양일까? 요거 다음에 이 모양을. 혹시 이과 공부를 하신 분? 이럴 때 손을 안 들어. 다 이과 나왔으면서. 그럼 다시 물어볼게. 문과 공부한 사람은? 그 반쯤 드는 거는 뭐 이과 댕기다 문과 댕기는데. 요 상태가 가장, 그렇죠. 열매로 말하면은, 열매가 경에서, 경에서의 모양은,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 거다, 그죠? 신의 모양은, 어떻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죠? 열매가 딱 떨어지고 있는, 이때는 이제 나무 위에 부터 굴리다, 그죠? 경에서는 나무를 아직까지 붙어 있다, 열매가. 이게 딱 떨어져갖고 우리가 가상으로 분위기는 바뀌지만은 우리라는 놈들이 점점 있던 것들이 응축이 돼서 모이고 좁아져서 이 우리가 추우면 붙어, 안 붙어? 붙었어. 그러니까 붙어서 적정 수준을 이루고 있는 때야. 그러면 여러분, 걔는 뭐냐 말이야, 걔는. 그러니까 폭발하기 직전인데 어떤 상태냐 말이야, 이거를. 그림으로, 그 이미지가 안 나오면 안 돼. 자, 지금도 실험한 4명 나오세요. 4명 나오라고. 뭐 이해가 돼야지. 뭐 100나라 하면 많아. 나와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가 굉장히 추워졌어, 그죠? 추워졌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발해가 자기 생각을 갖고 앉아 있을 때가 물하면 우리가 뭘 만들어 볼까 하고 모인 게 기회 상태다. 그리고 야, 우리가 의논할 게 있으니까 이러면 4명이 이래 모입니까? 모입니까? 일로 한번 모이고 이제. 그래갖고 야, 우리 이걸 뭘 하자 이러면 손을 잡겠나 안 잡겠나? 잡아. 잡아. 되게 좋아하시네. 사모님 없을 때 하니까. 자, 여기 이제 임의 상태가 되면 어느 정도냐면 남들이 침입할 수 없는 요 정도입니다. 자, 요 정도에서 더 붙어봐. 더! 인상을 보니까 개의 단계로는 못 가겠네. 자, 일정한 공간 안에. 자, 들어가서 앉으세요. 계속 뭐 또 더 기대하지 말고. 뭘 또 기대해. 이 상태가 물이라고 따지면 사도시입니다. 사도시. 어우, 조금 더 있으면 큰일 날 거예요. 사본 모시다. 예, 반갑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 사도시에서 물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자, 요게 냉장고 안에 들어가야 될 그 얼음물 만드는 거다. 욕심이 나가지고 물을 가득 채웠을 때와, 주부님들 알죠?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넘치면서. 얼면서는 넘쳐버리죠? 그러면은 얼었을 때가 부피를 더 차지한다, 안 차지한다? 사도시에서 적정하게 딱 되어 있다가, 이게 아까 적정한 관계였는데, 더 밀치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뭐, 부딪히고 이러면. 그러면서 옆으로 삐져나오겠죠. 그럴 때 제가 유도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상이, 아, 이걸 이제는 밀어내는 압력이란 말이야. 붙었다가, 너무 춥다고 붙었는데 막 서로 입냄새 나고 막 비듬 보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서 부피가 더 커져, 안 커져? 적당할 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해지죠. 이렇게 삐죽삐죽삐죽고 나오는 상태가 개수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얼음으로 말하면, 얼음이 이렇게 얼면서 딱 짜여진 왁구로 해보면 바깥으로 퍼져나오는. 그러니까 이때보다 이거는 바깥으로의 폭발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글자와 요 글자의 특성으로 따지면 개수는 조금 빼딱합니다. 언제든지 뭔가를 터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직접 자기는 불평불만의 선두주자로 간모까지 튀어나오진 않아도 뭐를 부추기는 짓은 한다 했나 안 됐나. 고도리님이 뭐 개수라고 해? 이런 게 좀 있어 없어? 어떤 공간이나 상황에 대한 적당한 불평불만이 있어 없어? 있어. 어느 회사를 보내고 어느 자를 줘도 의자가 왜 삐걱거리지? 저 상관이 늘 쳐다보는 눈빛이 왜 이랬지? 수희 아저씨가 왜
내한테 인상이 저래?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도 우수생인데, 우리 반에서. 이제. 이러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두셔야만이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냥 갑월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가지고는 정확한 성격 판단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글자를 깔고 있을 때와 이런 사람이 이런 글자를 깔고 있을 때의 차이점, 5분 뒤에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수, 금 맞아요, 안 맞아요? 수, 금 맞아, 안 맞아? 금생수, 금생수, 맞죠? 그런데 5분 뒤에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와, 인성을 가지고, 식상이고, 엄마고 자식이고, 이래가지고 해석을 하니, 그러면은, 만났고 옛날 어른들이 요걸 뭉뚱그리가 금이라 칭하고 수라 하지, 신유임계라고 해놨다는 거야. 온 적도 다르고, 온 방향도 다르고, 갈 곳도 달라. 여러분은 이걸 보고 마음속에 이미지가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개는 어느 압력이 차서, 그 다음 양으로 올라가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현실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속에 담아놓은 불평불만이 좀 있어 없어. 그거는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불편해고 짜증나서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아온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나이에 공부하고, 그 나이에 마지막까지 나는 알을 낳아보겠다. 열심히 노력해가. 결국은 목표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없으면 편해, 안 편해? 압력이 없으면 움직일 일이 있어 없어? 불편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말라고 하냐 말이야.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온 거야.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 불편함을 안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럴 때 여기에서 유가 들어서 금생수가 됐을 때의 5분 뒤는, 그래서 개수는 공부와 익을수록 표현하는 방식에서의 유연함을 길러내야 됩니다. 아주 혹독하게 찌를 수 있다 없다? 찌를 수 있단 말이야. 이 정신세계 공부가 익어지면. 왜? 내가 처했던 상황이 답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불편했다, 불우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압력이 더 차 있었다는 이야기라.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겠죠? 이거는 참 어디로 가? 일로 가. 아직까지 여유가 있지. 그래서 이제 글자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글자들은 공부가 익어가면서 바깥으로 표현되는 에너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나타난 모양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천간의 공부를 급수를 매긴다면 한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천간지지가 우리가 명리 해설의 도구라 했죠? 아니, 너무 그래 본인을 낮추지 마세요. 그럼 내가 슬퍼지니까. 아직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같은 갑을병정이라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정화와 병화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은 확실하게 감은 안 나와도 느낌상은 와야 된단 말이야. 병화를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 그래? 빛. 정화를 열. 잘 알았어요. 빛과 열인데 또 다른 걸로 한번 비유를 해봐 주세요. 확인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임수와 계수의 차이죠. 이거 A와 B 중에 어떤 게 병화입니까? A와 B 중에 어떤 게 병화하고 정화입니까? 이거는 산만하게 불꽃이 터져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쫙 비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게 병화하고 정화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일정하게 간다. 그럼 이거는? 아, 열은 그렇다. 그럼 다 빛이라고만 보면. 또 다 열이라고 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도 뭐, 하여튼 제일 먼저 앞에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죠, 그죠? 어. 불꽃놀이 하는데 빵 쐈어. 뿅! 마지막에 어떻게 돼? 뿅! 뿅! 에너지가 다 되고 나면, 에너지가 다 되고 나면, 산발적으로 터지는데, 그 에너지 힘이, 여기까지는 힘이 있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병화 다음에 정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병정이라는 거는 뿅, 팍, 이걸 한목에 불꽃이라 하지. 불꽃을 10분간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봐보시오. 출발해가지고 터질 때까지가 10분인 거. 보신 적 없죠? 이런 불꽃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있습니까? 이 10분간 별똥불이. 그럼 소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는데. 좋겠는데. 우주선 밖에 없어요. 출발해가 올라가다. 우리가 본 눈에는 안 보이지만, 뷰욱 올라가다가 대기권 못 나오고 터지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흥망성쇠가 그만큼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보다 영광의 시간이 짧습니다. 자, 그, 뭡니까? 박태환이? 이 맞습니까, 이거? 박태환이가? 뭐, 뿐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고생한 기간만큼 영광의 기간이 간 거 봤습니까? 금메달은 순간에 줍니까? 금메달을 한 뭐, 1년 동안 계속 줍니까? 순간이라. 순간. 고생은. 계속. 그래서, 병정이 병을 얻는다면 대저 신경성 질환입니다. 변비가 와도 신경성 질환으로 인한 후두 막힘증, 똥꼬 막힘증, 눈에 열불이 막 나고 눈꺼풀이 생기고 해도 신경성 질환으로 인한 안구 불편증, 손 떨림이 와도 그럼 그러니까. 어떠한 병의 월발, 출발점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출발점이. 그래서 신경 쓰는 일을 잘 조절하면 다른 병은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낫는다. 자, 여러분. 친구들끼리 다음 시간에 이제 숙제를 조금 내겠습니다. 노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기쁘게 노는 거 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 의논해도 됩니다. 여러 사람이 놀러 갔는데 밥을 먹었다. 신발끈을 매면서 뒤로 엉덩이를 좀 빼는 스타일은 어떤 사주인가? 어떤 사주인가? 불러도 대답이 느리고 어디서 모이자 하면은 제일 늦는 순서대로, 늦게 오는 순서대로 같은 아파트 사는데 그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고 어디 놀러 가자 하면 제일 빨리 나오는 놈부터 까지 줄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